다시 한번 무사근데요. 함성이 안 나오라 되는데.
박수 함성. 자, 지금까지 이런 TV 프로그램을 썼다. 연령, 성별, 장소, 장르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의 신대륙을 개척한다. 다 함께 트로트 가스. 인생은 60부터 소리질러. 트로트 클래스는 순천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우리 시니어 클럽분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인생은 60부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젊음의 열정과 함성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아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건방질 것 같지만은 한 제가 5년 젊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오늘 함께하는 가수분들과 신나게 흥겹게 즐겨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가수가도 함께 박수 보낼 수 있죠? 함께 즐겨주실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가수 한 분씩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만나볼 가수는 마치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손녀 왔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가슴 한편에 아려왔던 그 사랑의 미소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 속에 있던 많은 추억들까지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가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수 하이량 씨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량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는 동백섬에 포미와 가금만 현재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수 피우네. 자,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즐길 준비 되셨어요? 준비 되신 분들만 다 같이 소리 질러! 후! 렛츠고! 고판 목이 메어 푸르타니 거리는 그리워서 헤매이던 긴긴 날의 꿈이었지. 돌아왔다 순천으로 그리운 내 형제여. 어렵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왔네요 순천으로 그리운 내 형제여. 그리운 내 형제여.
마지막 동작에서 뒤에 날아갈 줄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엔딩 하나 둘 셋 하나 짠짠짠짠짠 빡! 이거 아 딴 데서 안 하더라고. 순천 오니까 별걸 다 하네. 이거 하다가 디스크 걸렸어요. 큰일 날 뻔했네. 아, 큰일 날 뻔했어. 이거 하나는 꼭 물어보고 싶었어. 네. 오늘 어르신들도 어떻게 보면 시니어 클럽 분들이잖아요. 함께 만나러 올 때 약간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다 제일 궁금하긴 해. 오늘 순천을 온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 또 회사 식구들이 네. 매니저 둘 대표님까지 다 순천 사람들이에요. 이야.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도 순천이 고향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순천하면 이렇게 친정집 온 것 같은 느낌? 약간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하이량은 순천이 키우고 있네. 그럼요. 이 어르신들이 또 여러 함께 계신 분들이 하이량 씨 좀 키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키워주실 거예요? 키워주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하이량. 자 다음 노래 어떤 노래예요? 다음 노래로 들려드릴 곡이 네. 제 노래예요. 사랑품이라는 곡이거든요.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들려드리고 네. 싶어서 이 노래로 어머님 아버님의 품에 싹 안기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네네네. 사랑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이량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어디 뭐 곧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앵콜 앵콜 앵콜. 아니 이게 뭐냐고요. 네, 이왕 하시는 거 박자에 맞춰가지고 자 준비하시고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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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앵앵앵 앵앵 아니 앵앵앵앵 앵앵 콜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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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지. 감사드립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사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손,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요. 이렇게 잡은 인연, 좋은 인연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제 마지막은 하이량이 오늘 덥던지 말던지 오늘 땀을 쫙 빼고 내려갈 테니까 박수 아끼지 마시고 네, 지금처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신나게 앵콜 꼭 띄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레디 셔틀 하이량 렛츠고. 또 공간 간바람이 치마 북을 스치면 군인가 놀아보니 서신이 기우네 금액이 사고 오면 누가 몰라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에헤야 내게야 노루를 적어라 사태를 적어라 믿는다 믿어라 당하지 말자 누가 먼저 마을에 뜨던가 하나 생각하면 생각사가로 채 많은 청춘 좋다. 이야기 그대로 다 같이 하늘 보고 소리 질러! 좋다! 아, 하이라 감사합니다. 언니 보고 댄스 한번 쳐드릴게요.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보실게요. 좋다!
꽃바람 속에 언니 제가 카메라 보고 한번 비춰줘 너가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등불 감사합니다 박수 좀 주세요 홍도야 오지 마라 홍아빠가 가 있다 안내해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너는 어지러워지겠다. 언니 가정은 평안하시고요. 네. 에? 오늘 즐거웠어요? 네. 한 번 더 할 테니까 소리 한 번만 질러주세요. 너는 지 언누가 언누가 엔딩은 무대에서 지금까지 함께한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하이랑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또 트로트 클래스도 더불어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겨울아 감사합니다. 즐거우셨어요? 하이랑 가까이 내려가서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 더 좋으시죠? 앞으로 하이랑 대박나라고 박수 한번 다시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멋진 무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하이량 씨가 순천의 손녀라면 이번에는 순천의 손자가 아닐까. 이분의 무대를 보면 흥겨워서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무대는요, 가수 김호연 씨가 무대를 준비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저랬다 흐렸다겠다 내 사랑 덕쟁이야 하루에 열두 번씩 헷갈리게 해 정신을 차리겠어 이랬다 저랬다 들었다 놨다 내 사랑 덕쟁이야 그 사람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그 속을 누가 알겠니 남자나 여자나 사랑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여자나 남자나 끝까지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첫눈에 뿅 가서 사랑을 하고 미울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매력 덩어리 내 사랑 덤벅쟁이 저랬다 흐렸다겠다 내 사랑 덤덕쟁이야 하루에 열두 번씩 헷갈리게 해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랬다 저랬다 들었다 놨다 내 사랑 덤덕쟁이야 그 사람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그 속을 누가 사랑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여자나 남자나 끝까지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첫눈에 뿅 가서 사랑을 하고 미울 때도 많지만
나에게는 매력덩어리 내 사랑 현벽쟁이 첫눈에 뿅가서 사랑하고 미울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매력덩어리 내 사랑 현벽쟁이 내 사랑 현벽쟁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트롯계 도령 호연지기 김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 제 이름이 뭐라고요? 기억력도 좋으셔라. 첫 번째 곡으로 제 곡 변덕쟁이라는 곡 보내드렸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은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실 거죠? 준비되셨어요? 더 크게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곡은 공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땅 바람 소리 새 소리 공짜 얼마나 좋으냐 내가 사는 이 세상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게 많아 무엇을 더 바래 욕심 없이 살면 되지 당신의 웃음도 공짜 좋아하는 공짜 하늘 땅 바람 소리 새소리 공짜 얼마나 좋으냐 내가 사는 이 세상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게 많아 피어나는 꽃도 공짜 무엇을 더 바래 욕심 없이 살면 되지 뭐가 공짜? 당신의 웃음도 공짜 해와 달 별을 보며 꿈을 꾸는 거 공짜 산과 틀에 피어나는 무엇을 더 바래 욕심 없이 살면 되지 당신의 웃음도 공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앵콜 외쳐주셨으니까 제가 또 보답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미녀 좋아하세요? 제가 원래 어떤 거를 했냐면 짜증은 내요 선물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여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여러분 민요를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앵콜을 외쳐주셨으니까 저는 민요 메들리를 또 이 꽹과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즐기면서 마지막 곡으로 민요 메들리 보내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야 여기
어디야 어디야 거기여 참 뱃놀이가 잔다. 지금까지 김호연이었습니다. 자, 아니 우리 가수분들만 무대에 오를 게 아니라 오늘 함께하신 우리 시니어클럽 중에서 시니어클럽 안에서 가장 미남 미녀가 있다 그래서 잠시 좀 무대를 모셔볼까 하는데 어디 계셔? 미녀 두 분이었네. 미녀 두 분이었어.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저거 무대 좀 올라왔어. 예, 이쪽 올라왔어. 아이고 예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녀 일자리에서 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고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네, 네. 박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 시니어클럽에서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내가 나갈 곳이 있고. 그렇지. 예, 내가 이제 나가면서 좀 예쁘게 꾸미고 나갈 때도 있으니까 가면 또 애기들하고 너무 이렇게 좋으니까 애기들하고 같이 호응하고 또 애기들 밥 해주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렇지. 간식 챙겨주면서 보람도 있고 막 너무 좋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시니어클럽 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별로 활동하고 살지 않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뭔가 그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기타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영어 정말 못했거든요. 간단한 거 이렇게 이제 그 숫자라던가 막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것도 배워가는 거야. 그런 거 외워보고. 그래서 저는 60이 넘어가지고서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살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는 걸 또 느끼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야, 네. 박수. 근데 제일 좋은 건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좋잖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이런 좋아요. 어울리는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건 조금 씁쓸하고. 음악 하나 틀어드리는 게 궁뎅이 나면 세 번 흔들고 갑시다. 그게 마음 편하지 뭐. 네. 춤이라 뭐 신나게 춤추고 그냥 아니, 몸 흔들면 젊어지거든. 네, 그러니까 네. 박수 좀 신나게 좀 보내주세요. 한번 갑시다. 음악 주세요. 잘한다. 옷도 어떻게 딱 맞춰서 태극기 마냥 빨간색 파란색 입고 왔을까? 아니 동서화합일세. 허허허 잘하신다. 좋아 좋아. 춤을 추면서 들어가는구나. 박수 한번 더 보내주고 가겠습니다. 와 이어지는 무대는 하이량 씨가 말씀드린 대로 순천의 손녀 그리고 효연 씨가 순천의 손자면은 이번에는 순천의 딸이 아닐까 조심히 가져오면서 트롯계 영원한 딸이 아닐까 생각해 가져봅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노래를 히트곡으로 많이 갖고 있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얼굴만 봐도 왠지 모르게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드는 가수일 거라 저는 생각 듭니다. 가수 정정아 씨의 무대로 이어갑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마음이 춥죠. 이리 와서 앉으세요. 왕대포에 젓가락 잠깐 이 한 번 놀아봅시다. 세상 싫은 걱정일랑 왕대포에 해라 좋다 날려봐.
어서 와요. 마음이 춥죠. 이리 와서 앉으세요. 왕대호의 첫 갈아찬다 이 한밤 놀아봅시다. 세상 싫은 걱정일랑 왕대포에 에라 좋다 날려버리고 동동주술 타령에 어깨 춤 잘러난다. 아싸라비아 얘들아 어르신들 잘 계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정정하고 싶은 여자 정정합니다. 예, 우리 지금 좀 전에 MC가 제 소개를 할 때 앞에 순천의 손녀도 나오고 순천의 손자도 나오고 저를 소개할 때 순천의 딸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들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딸 맞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여기 순고 나오셨거든. 그러니까 순천의 딸은 맞죠. 아, 오늘 날씨도 참 좋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무대가 저희에게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한 곡 더 준비할게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셨던 당신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당신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내린 비에 젖었을 뿐이야. 상처만 남기고 떠난 님인데 바보처럼 내가 왜 울어. 어쩌다가 함께 듣던 노래가 들리면 혹시라도 눈물이 나겠지만 그 아마도 눈이 시려서 흘러내린 눈물일 겁니다. 나도 몰래 흐르는 당신 때문에 눈물이 나네요. 내린 비도 함께 젖네요. 추억만 남기고 떠난 님인데 바보처럼 내가 왜 울어. 어쩌다가 했던 그때가 생각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겠지만 그가 아마 내가 미웠어. 흘러내린 눈물일 겁니다. 나도 몰래 흐르는 눈물 나도 몰라.